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포인트 14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는 능동과 수동, 그러니까 분사에 관한 얘기예요. 분사.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동사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현재 동사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두 개만 동사예요. 두 개만 동사고 얘네들은 분사다. 분사는 다시 말하면 형용사다.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make란 단어가 있으면 make, made, made 이렇게 있죠. 그러면 make랑 made 앞에 있는 두 개는 동사. 다시 말하면 make는 만들다가 되겠고 made는 만들었다. 얘는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게 뭐예요?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죠. 동사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made라는 단어가 문장에 있는데 그럼 얘를 무조건 동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분사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뭐 하다의 의미로 능동이면 ing, 뭐뭐시 되다라는 의미로 수동이면 pp 로 명사를 수식한다. 다시 말하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며 현재 분사,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이 정도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봐봐요. 똑같아요. 여러분, 분사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동사부터 찾고요. 동사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80% of the population.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앞에가 A of B의 형태에서 A가 부분 표현이 나온다면 주어는 뒤에가 된다. 오케이? 자, 이거. 그래서 주어는 population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지금 공부할 건 아닌데 population이 주어인데 왜 R이냐? 이건 약간 애매해요. is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population이란 단어가 people의 의미로 쓰여서 그래요. 예, 근데 population이 인구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뭐 사람들 이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인구라고 해석하긴 했지만 여기를 R로 쓴거 보면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동사 주어 한80% 정도의 사람들은 various ethnic groups니까 다양한 그 종족에서 그 ethnic group은 민족 정도로 보겠죠.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왔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동사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자리는 분사 자리다. 예, 분사 문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사 문제가 나왔을 때 ing가 나와야 되느냐, pp가 나와야 되느냐를 풀 때, 얘가 수식을 하고 있는 명사가 보통 바로 앞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어요. 보통 거의 다 그래요. 바로 앞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뒤에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아니겠고 앞에를 꾸며줄 텐데 이 그룹이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당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죠.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그 민족이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이 스피킹으로 나와줘야 된다. 알겠죠? 자,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푸세요. 예, 안 풀렸으면 잠깐 멈추시고 풀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하세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은 도와주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 이상 동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는 분사가 된다. 자, 분사가 될 때는 얘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있는 명사를 다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나온 거는 도즈예요. 도즈가 단독으로 쓰이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 이런 뜻이고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허리케인이 있은 후에 필요한 도움? 아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도지가 명사로 쓰였고 얘는 얘를 꾸며준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능동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다음 2번. 2번 동사를 먼저 찾아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동사가 여기 있는 거죠. 해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는 당연히 더 팀이 될 수밖에 없겠고 얘는 얘를 꾸며주겠죠.
그죠? 그러면 리드는 이끌다란 뜻이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 팀이 이끄는 겁니까? 이끌려지는 겁니까? 이 팀이 이끄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되고 리딩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The snowstorm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Affected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그 눈보라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동사 나올 수 없고 얘도 결국엔 얘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그 for the holiday는 휴가를 위해서 휴가 때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거겠죠. 역시 능동의 개념이니까 traveling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PP로 좀 가볼게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쓴다. 자, 뭐뭇이 되다, 뭐뭇이 당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1899년 1월에 독일의 회사가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어딨죠? 트레이드마크. 이거. 트레이드마크는 동사로 쓰면 상표를 등록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피린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과거분사죠. 아스피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을 상표 등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건 뭐죠? 그럼 네이밍과 네임드는 앞에 나와 있는 컴퍼니를 꾸며줄 텐데 그러면 네임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이름이라는 명사지만 동사로 쓰이면 이름을 짓다란 뜻입니다. 이름을 만들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아이고, 이 회사가 베이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름이 지어졌겠습니까? 이 회사가 당연히 이름이 지어진 거죠. 예, 그래서 네임드가 정답이 된다. 자, 다음. 자, 문제 풀고 오세요. 여기선 동사가 does, 주어가 hurt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를 꾸며줄 수밖에 없죠. 그죠? broken, break, break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원형을 기억해줘야 되겠죠. 원형은 break가 되겠고 얘는 깨다, 부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심장이 부셨습니까? 심장이 부셔졌습니까? 부셔졌죠. 예, 그래서 broken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broken heart, 깨진 심장은, 깨진 마음은 does not heal easily, 쉽게 치료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2번, most of the toilet paper, most of 역시 부분 표현이니까 주어는 뒤로 가주는 거죠. 동사는 com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페이퍼를 꾸며주겠고요. 그럼 produce란 단어, 이게 무슨 뜻이죠? 생산하다란 뜻이죠. 그러면 화장실 휴지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produced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해석은 한국에서 생산된 화장실, 대부분의 화장실 휴지는 non-recycling wood니까, non-recycled니까, 재활용되지 않는 그러한 나무로부터 온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플라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one of the students,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다. 자, 어떤 학생일까요? 자, 이렇게 꾸며주겠죠. 자, 그러면 teaching은 이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taught는 이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럼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바이는 모모스에 의해서니까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 학생이니까 학생이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배운 게더 맞겠죠. 이해가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포인트 엑서사이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풀고 오세요. 풀고. 자,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어딨죠? 여기가 동사네요. 그렇죠? 요렇게 얘를 꾸며주죠. 됐죠? 네, 그러면 한 남자가 어떤 남자죠? wearing one. 원래 원형은 뭐예요? wear 이란 단어죠. 그러면 이건 입다 쓰다 뭐 이런 뜻인데, 뒤에 보니까 마스크죠. elderly man이니까, elderly man은 노인의 마스크를 쓴. 이 남자가 이 마스크를 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wearing. 됐죠? 자, 그 다음. the house.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looks 나왔네요. as if 나왔는데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우스를 꾸며줄 텐데 그러면은 surroun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 무슨 뜻이죠? 둘러싸다 이런 뜻입니다. 둘러싸다. 자, 그러면 이 집이 뭔가를 둘러싸고 있으면 ing죠. 이제 뭔가에 의해서 둘러싸여졌다면 pp가 되겠죠. palm trees니까 이 뭐죠? 이거는 야자수죠. 야자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집이죠. 집이 야자수를 둘러쌀 수는 없. 아 물론 뭐 엄청나게 큰 집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여기에 바이죠. 이것은 수동에서 보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자수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 집은
looks as if. look as if는 마치 몸무인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it has been transplanted from Bali. 발리로부터 transplant라는 것은 이종하다, 그러니까 옮겨 심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수동태네요. 지금 옮겨 심어진 것처럼 보인다. 됐죠? 자, 그다음 여기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 90%의 사람들은 이게 주어져. 동사 어딨죠? 동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군요. survive.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를 꾸며주겠죠. 근데 struck은 뭐냐 하면은 strike의 과거예요. 예, strike의 과거. strike는 치다, 때리다란 뜻인데 by lightning, 번개, 천둥 이런 거죠. 예. 그 번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번개를 때린 게 아니라 번개 위에서 맞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스트라이크의 과거 분사인 스트럭이 맞는 거죠. 데이터에 따르면 번개에 맞은 사람들 중에 90%가 생존했대요. 10% 정도 죽나 봐요. They may suffer. 그들은 고통을 받는다. Permanent. 자, 생존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permanent 무슨 뜻이요? 영구적인. After effect는 후유증. 그 다음에 disability는 장애. 영구적인 후유증과 장애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까지 끝나야 다 끝난 겁니다. 자, 다음 4번 가보죠. 자, Rainbow Telecom은 has grown 동사네요. From a small company, 작은 회사로부터 global corporation, 큰 기업으로, corporation은 기업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기업을 꾸며주겠네요.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2 billions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거리 통신이 되겠죠. 원거리 통신 서비스를 이 회사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roviding 현재 분사가 와줘야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루즈벨트는 served four terms요. 네 개의 term. 여기서 term은 그 원래 이제 텀이 용어란 뜻도 있고요. 용어 단어. 그다음에 기간이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란 뜻이 있어요. 임기. 예. 그 대통령 임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기란 뜻이 되겠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니까. 그다음에 어떤 공직을 수행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동사를 serve란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죠? 그래서 serve란 단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루즈벨트는 네 번의 임기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네번한 거죠. 자, 그리고 after his death, 그가 죽은 후에 during his last term in office. 그러니까 last term이니까 마지막 임기죠. 사무실에서. 여기서 사무실은 이제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기를 하던 중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죽은 후에 한 법이 얘가 이제 주어가 됐죠. 그다음 the number로 나왔어요. 아직도 모르지 않겠죠? The number of와 a number of. 무슨 차이? The number of는 무엇 무엇의 수, 명사. A number of는 많은 혹은 몇몇이라는 형용사. 오케이? 제발 좀 기억하세요. 졸업할 때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찔린 사람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주어는 low가 되겠고, 아니죠. 다시 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동사가 여기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요. 이 문장은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자,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low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restrict라는 단어 원래는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한하다.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임기의 수, the number of 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serve 할수 있는 임기의 수를 이 법이 제한을 하는 거죠. 잘 이해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네 번을 하다가 하던 중에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생겨. 아, 이제는 대통령을 계속 하게끔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번밖에 못 하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두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년 한 번밖에 못 하고 미국은 4년 동안 두번 이상 두 번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죠. 법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법이죠? 대통령이 서브할 수 있는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 임기의 수를 제한하는 법이죠. 이 법이 제한을 하는 거죠. 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다음
자, it was a cold winter morning, busy subway station. 바쁜 지하철역에서, 워싱턴 DC에서 추운 아침이었다. 자, 거기서 closed in a pair of jeans and t-shirts was a young man. 자, 요거 잠깐 뺄게요. 요거 잠깐 빼고, there 이라는 부사구가 앞에 나왔어요. 부사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도치가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다시 앞에 가서 공부하세요. 부사구가 나왔으면 뒤에는 도치가 발생한다. 도치라는 게 뭐였죠? 원래는 영어의 어순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기본적인 어순이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도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동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다 이거죠. 그럼 뒤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맨을 꾸며주겠죠. With great passion.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란 뜻이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이 남자가 연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플레잉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죠? Clothed는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연주를 하면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죠? 자, 5번, 6번 중요한 문제이고요. 아이고, 여기까지네요. 네, 됐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사 문제를 풀때첫 번째, 분사가 수식을 하고 있는 명사가 뭐냐를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동작을 하느냐 혹은 당하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동작을 하면 ing, 동작을 당하면 pp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14 능동과 수동 분사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